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을 에게 기울일 것을 명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의 삶, 정의의 진리로 이끌어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에 다블리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 백성들을 육적 음행에 맞아 빠지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온 땅이 더럽혀졌고, 심지어 유다까지도 그 죄악에 섭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죄악의 파급력을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교만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과 음행은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라간 유다에도 전쟁과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스라엘, 에브라임, 헤르몬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삶을 하게 하시는 죄 되시고, 그들은 살기는 사자같이 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니, 그들은 결코 치료받지 못할 것입니다. 형벌의 날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는 신도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지도자가 빠지게 되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통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호세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원래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닥칠 전쟁이 북이스라엘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북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 그것이 죄의 영향이 파급되어 모든 유다와 남쪽의 잘못이 파급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